마지막 테스트 항목은 뷰입니다. 뷰. 이전에 우리가 컨트롤러 살펴봤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데이터를 관련되는 테스트를 봤었죠. 그래서 컨의 예형 경로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컨, 플러컨을 말하는 거예요. 플러컨이 일단 유저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리퀘스트를 카우보이 웹서버로 전달을 하면은, 그죠? 그러면은 카우보이 웹서버가 카우보이와 관련되어 있는 플럭에게 리퀘스트를 전달하고 이 시점에 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컨이 플러컨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플러컨을 만드는 거예요. 플러컨. 그런 다음에 이 플러컨이 엔드포인트를 전달되고 엔드포인트에서 다시 라우트로 호출하고 컨트롤로 호출하고 뷰로 전달하고 여기 뷰까지 끝나게 되면은 끝나게 되면은 엔드포인트가 다시 제어권을 잡아서 사용자에게 보여줄 웹 페이지 템플릿을 구성을 끝내고 그 끝난 구성을 다시 카우보이의 플러그에서 플러그에 전달하고 얘는 리스판스 형식으로 해서 카우보이 웹서버를 통해서 얘가 들어와야겠죠? 카우보이 웹서버를 통해서 리스판스가 이렇게 브라우저 통해서 유저에게 다시 전달되는 그런 플러컨의 일생이에요. 플러컨 일생. 그러니까 원타임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 만들어졌던 것은 여기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전달될 때에는 그 플러컨은 소멸을 하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저가 리퀘스트를 전달할 때마다 새로운 플러컨이 하나 만들어졌어. 그죠? 리스판스가 생성되면은 리스판스가 전달되면은 그 플러컨은 사라져요. 사라지고 그리고 또 사용자가 또 다른 어떤 이벤트를 전달하면은 또다시 플러컨이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일회성, 일회용이에요. 일회용으로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뷰 단계에 왔을 때이 플러컨의 역할이라든가 동작을 같이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테스트 항목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테스트해 보시면은 뷰 관련해서 4개의 파일이 만들어져요. 에러 뷰, 레이아웃, 페이지 뷰, 비디오 뷰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볼 것은 비디오 뷰입니다. 비디오 뷰. 뷰 중에서는 비디오 뷰 테스트만 살펴보게 되겠죠.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합니다. 일단 럼블 웹에 큰 케이스 가져왔죠. 큰 케이스 가져왔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부터 텅 빈, un, empty 컨이 여기서 테스트로 전달됩니다. 그 전달된 것이 여기서 받았어. 그런 다음에 차차 먼저 비디오즈라고 하는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컨텐츠를 만듭니다. 컨텐츠에서 render to string 해서 요거 아규먼트가 램블 웹 비디오 뷰의 인덱스 HTML 컨 비디오즈 요렇게 해서 뭐예요? 렌더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게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이게 역할이 다시 한번 열어야겠네. 보시면은 쭉 내려와서 뷰 컨트롤러에 보시면은 이렇게 비디오 컨트롤러에 쇼라든가 인덱스에 보시면 렌더 펑션 있잖아요. 그죠? 렌더 펑션 보시면은 컨 있고 인덱스 HTML 있고 비디오즈가 있는데 컨 앞에 뭔가 하나가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것 중에 없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렌더 투 스트링은 뭐가 추가되어 있나요? 요게 추가됐습니다. 럼블 웹 비디오 뷰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하나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세 개는 동일하죠. 순서는 좀 다릅니다만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render to string에서 추가된 거는 예, 비디오 뷰가 추가되어 있고 그리고 비디오 컨트롤러에는 좀 전에 봤을 때 요게 없어요. 뷰 이름이 없죠. 뷰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이름이 비디오 컨트롤러잖아요. 그죠? 이게 비디오 컨트롤러이니까 여기에 렌더에서 자동으로 비디오 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추가돼요. 컨 앞에. 그죠? 그리고 사실상 렌더 펑션과 그리고 좀 전에 봤던 비디오 컨트롤러 테스트, 비디오 뷰 테스트의 요 내용은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렌더 펑션과.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컨텐츠 내용을 보시면은 IO 인스펙트 해볼까요? 인스펙트 컨텐츠 해서 테스트, 비디오 뷰 테스트.
요 내용입니다. 컨텐츠 드라이너 내용을 보면은 지금 여기가 여기서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지금 이제 리스팅 디렉토리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예, 비데뷰 테스트 여기서 해야 되겠죠? IO inspect content 보고 그리고 큰도 볼까요? 큰의 내용. 큰의 내용은 달라질 게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하는 시점에서는 큰의 내용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또 해보시면은 자, IO 먼저 컨텐츠부터 볼까요? 컨텐츠는 요게 HTML이죠. HTML. 그죠? 인덱스 그러니까 비디오 뷰. 비디오 뷰의 뷰 템플릿. 뷰 템플릿의 인덱스. 조금 더 올라와야 되겠네요. 비디오 뷰의 인덱스 HTML. 여기에 있는 내용.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리스팅 비디오라고는 항목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리스팅 비디오가 여기 있죠. H1, H1. 그죠?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테스트로서 확인하는 겁니다. 간단한 테스트죠. 비디오 뷰. 그래서 여기 컨텐츠 속에 리스팅 비디오즈가 있는지 보는 거죠. 있죠. 그리고 요 컨의 내용도 같이 볼까요? 컨의 내용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컨이에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형 그대로입니다. 그죠? 뷰를 거치면서 그러면 컨은 달라지는 게 없느냐? 뷰를 거치면서 컨이 이행을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쭉 이행을 하고 하는데 뷰를 거칠 때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뷰를 거칠 때도 컨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리스판스 바디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요. 리스판스 바디에 지금 리스판스 바디 텅 빈 닐로 되어 있잖아요. 닐로 되어 있는데 실제 프로그램을 구동할 때는 리스판스 바디에 여기 위에 있는 이 내용이 다 들어가게 되죠. 이게 이 내용. 그죠? 근데 지금은 왜 안 들어갔느냐? 지금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냥 기능 어느 이 펑션의 기능만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죠? 요것만 테스트라는 거예요. 요거. 요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보는 겁니다. 이 동작이 하는지 테스트하는 것이고 요 지금 이 테스트하고 있는 이 펑션 내용은 내용 자체는 여기 비디오 컨트롤러에 있는 요 인덱스 랜드 얘와 같아요. 같지만 지금 얘를 호출했을까요? 얘 호출 안 했어요. 그러면 알죠? IO inspect 해서 hi 넣고 그리고 테스트에 비디오 뷰 테스트에 우리가 방금 봤던 이 두 개는 수석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만약에 지금 보시면은 하이가 없죠. 없으니까 지금 예, 이 기능은 테스트하지만 실제 비디오 컨트롤러에서 렌더 펑션을 호출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렌더 펑션을 호출했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컨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죠? 요거 한번 여러분 테스트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비디오 컨트롤러에 있는 인덱스 펑션을 호출해서 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스트하는 방법이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에 비디오 컨트롤러 여기에 요 내용들 IO inspect high가 아니라 여기서 컨 두고 다음에 하나 더 하고 이게 IO inspect render con 하고 그죠? 여기서 render con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얘는 지워버리고 어차피 뷰로 호출하잖아요. 이게 뷰로 전달되니까 뷰에서 비디오 뷰 있죠. 여기로 con이 전달되었을 테니까 여기서 con을 처리해보면 되겠죠. 여기서 IO inspect con 호출해보죠. 그래서 실제 요 con의 내용 그러니까 럼블웹 비디오 뷰로 전달된 컨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IO inspect con 하면 이 컨과 그리고 실제 비디오 컨트롤러에서 이걸 거치기 전에 원래의 컨의 모습과 서로 비교를 해보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럼 나머지 테스트 부분도 하나 더 볼까요? 비디오 뷰 테스트에서 이렇게 해서
인덱스 HTML 테스트한 것이고 두 번째는 New HTML. 그죠? New HTML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보는 겁니다. New HTML은 얘예요, 얘. 그죠? 보시면은 렌더 폼 HTML 뭐 링크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폼을 만들어내는 거죠. 폼. 이 폼이 제대로 구성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게 New HTML 역할입니다. 그래서 먼저 체인지셋에서 하나 체인지 비디오에서 체인지셋에서 멀티미디어 체인지 비디오 해서 체인지셋을 하나 만들어내고 다음에 카테고리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렌더 투 스트링에서 폼을 만드는 거예요. 폼 만드는 게 럼블 웹 비디오 쭉쭉쭉쭉 해서 체인지셋 넣고 카테고리 넣고 그죠? 이 컨텐츠 내용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보시면은 IO inspect 컨텐츠 좀 전에 보았던 컨텐츠 위에서 본 이 컨텐츠와 그리고 밑에 있는 컨텐츠는 좀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니까 얘는 그냥 HTML 간단한 페이지이고 얘는 폼이에요. HTML 폼. 그러니까 내용이 다를 겁니다. 볼까요? Compilation error. 비디오 뷰 EX. 아 그렇죠. 지금 얘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얘 컨을 보시려면은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비디오 보는 뷰보다는 템플릿 인덱스 HTML 여기서 보이는 게 더 나았죠. 그래서 여기서 커널 근데 여기서 커널 전달을 받아요. 전달을 받는데 이 내용을 바로 여기서 IO inspect를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건 HTML 문서잖아요. 요거 어떻게 할지 한번 어떻게 해서 이 커널의 내용을 여기 터미널에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한번 고민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워놓고 다시 한번 돌려보면 이번에는 나오겠죠? 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new video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폼이죠, 폼. 폼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내용이에요. new video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이 new video라고 하는 것은 new HTML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new에 여기에 new video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뷰까지 진행을 해서 콘이 뷰까지 거쳐서 나중에 다시 또 얘가 카우보이 플러그를 통해서 카우보이 웹서버를 통해서 리스폰스 형식으로 브라우저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이 컨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리퀘스트를 받았어. 이 리퀘스트가 피닉스에게 전달되는 시점에 컨이 만들어지고 피닉스가 그 사용자에게 리스판스를 전달하는 시점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컨에서 리스판스에 필요한 부분만 뽑아내고 그런 다음에 블러커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블러커는 리퀘스트가 옵니다. 리퀘스트가 오면은 리퀘스트를 통해서 블러커를 만들어요. 블러커를 만들고 그리고 블러커에서 블러커를 연결하면서 리퀘스트를 처리를 합니다. 블러커는 계속 뺑뺑 돌면서 이 과정이 뭐예요? 이 과정이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사용자의 리퀘스트가 간단하게 어떤 데이터를 보여달라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어떤 뭐 정보를 불러달라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양식 폼을 제시해서 사용자 입력을 받으라는 리퀘스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리퀘스트가 있을 수가 있죠. 그걸 보통 크루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퀘스트인데 그 리퀘스트를 피닉스가 처리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플러컨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플러컨을 펑션들 사이에 전달해서 사용자의 리퀘스트를 만족할 수 있는 정보를 플러컨 속에 만들어냅니다. 마치 뭐라고 해야 되나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먼저 어떤 수정이 이루어지는 수정이 이루어지는 지점이 리퀘스트와 카우보이 간의 만남입니다. 그죠? 카우보이 웹서버예요. 카우보이 웹서버에서 피닉스에게 뭔가 수정량을 던져주면 얘가 점점 자라면서 계속 자라면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리스판스를 만들어내죠. 리스판스를 만들어내면 이 리스판스는 어디 있느냐 하니까 플러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플러컨 속에 리스판스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리스판스는 플러컨 내에 바디 내에
resp.body 내에 이런 리스판스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스판스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만드는 과정이 리퀘스트로부터 엔드포인트죠. 엔드포인트부터 쭉 라우터를 거쳐서 컨트롤러를 거쳐서 뷰를 거쳐서 이 과정까지 뷰까지 오게 되면은 요 리스판스라고 하는 바디, 리스판스 바디 데이터가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카우보이가 요 리스판스 바디에서 리스판스만 쭉 뽑아내요. 쭉 뽑아내어서 요구설 브라우저에게 전달하고 우저에게 전달하게 되고 그리고 리스판스가 뽑혀 나가게 되죠. 뽑혀 나가고 난 남아 있는 이 플러컨 얘는 메모리에서 삭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